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들, 그 나훈아 연주곡의 홍시라는 곡을 악보를 보면서 꾸밈음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악보 이제 한 줄 한 줄 제가 풀어보면서 어떤 리듬, 꾸밈음,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또 어디다가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줄 한 줄 한 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홍시라는 곡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먼저 불러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입니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난 다 앞에 파샵 솔이라는 꾸밈음이 있어요. 파샵 솔이라는 꾸밈음을 이렇게 빠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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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샵솔 파샵솔 이렇게 되는데, 파샵솔이라는 비율은 3대 7 정도 비율로 해서 앞에 파샵에다가 텅깅을 해주시고 뒤에 솔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생각이 난 다 라는 음에다가 비브라토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랄랄랄라시라 라시라라고, 홍시가 열 랄랄랄라시라라고 하는 꾸밈음이 있습니다. 라시라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느리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되시고요. 라시라 라시라 이런 걸 트릴 꾸밈음 빠라밤 이렇게 꾸밈음을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, 홍시가 열리면 이라는 그 음에다가는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두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. 여기에서는요, 우리가 이제 꾸밈음으로서는 생각이 난 부분에 레미레, 미파미, 미파미라는 빠라밤이라는 그런 트릴 꾸밈음이 나오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파미 이런 식으로 느리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꾸밈은 빠라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, 갑자기 이제 저음 도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호흡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저음 잘 날 수 있도록 위치와 고정하셔서 입을 오 모양으로 만드셔서 저음 도도도미솔 깔끔하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줄에서 비브라토는 어디다가 넣어야 하냐면,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자장가 대신 할 때 그 신이라는 음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 줄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다다다다 따라라라, 여기에서 되게 리듬이 어려운데요. 빠바바바 빠바바밤 빠바바밤 내주던, 이 리듬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 부분 리듬 확실하게 빠밤 빠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, 내주던 할 때 내 솔라솔 솔라솔 연습해 주시고,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고, 마찬가지로 내주던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미파미,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파미, 미파미 위에 나왔습니다. 위에 나온 것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미파미, 미파미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
여기는 따로 비브라토 넣는 부분 뒤에 쪽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제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네 번째 줄을 봐보도록 할게요. 도, 다 부분에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 레미솔, 도, 둘, 셋, 끝! 레미솔 이런 리듬입니다. 도, 둘, 셋, 원 레미솔, 원 레미솔, 빰 따라란 이렇게 해주시고 라도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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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레도, 라솔 할 때 도레도 할 때 원래 우리 원, 원래 제대로 된 키로는 이런 식으로 도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를 잡고서 여기 도를 누르시고 여기 옆에 사이드 키 요놈이 있어요. 여기 레샵 키죠, 레샵 키. 도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빨리 치고 갈 때는 테크닉이 좋습니다. 도를 누르고 이걸 빨리 치고 가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라 부분에 눈이 오면 맞을세 라라고 하는 그 라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. 리듬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빠밤, 솔솔, 솔솔, 라솔, 미 이렇게 되고요. 라솔, 미 할 때 미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레도 아까 거기서 연습을 확실하게 했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. 똑같이 도레도, 도레도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질세 라라고 하는 그 음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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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라시라 라시라 라시라. 우리 아까 라시라 라시라 이런 꾸밈음 앞에서 계속 써왔던 겁니다. 라시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파 미레 내려갈 때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 땜에 울먹 일세라 둘 셋 으따라라 으파미레 으파미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라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 꾸밈음이 나옵니다. 랄랄라 라시라 아까 우리 위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쳐줄 겁니다. 라시라 쳐주시고 솔, 바, 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비브라토를 그리워진 다 다라고 하는 그 음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홍씨가 열리면 이라는 그 면 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 줄 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우럼마가 빠밤 빠밤 띠라레 미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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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써봤던 거죠. 미파미 미파미 레 할 때 여기서도 비브라토는 그리워진 다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 뒤에 리듬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 둘 셋 미래 다 둘 셋 읏 미래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에서는
눈에 넣어둬라고 하는 부분에 파샵 소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있냐면 처음에 생각이 난다 할 때도 파샵 소리라는 앞구미음이 들어갔습니다.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구미음을 넣어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비율은 3대 7로 쳐주시면 되시겠고 눈에 넣어 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좀 넣어주시고 아프지도 않겠다 던 부분에다가도 던이라는 그 부분에도 비브라토를 좀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줄 가볼게요. 자, 여기도 우럼, 마가, 그리, 미파미. 미파미 다 앞에서 써왔던 것들입니다. 미파미, 레, 도 라고 됩니다. 마지막으로 도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시라는 곡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악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많이 강의를 좀 드렸고 요게 대해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이 손가락이 조금 돌아가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홍시라는 지금 제가 이걸 악보를 보고 이렇게 강의한 이거는 제가 나훈아 애드립 악보집이라는 제가 만든 악보집 속에 들어가져 수록이 되어져 있는 곡이고요. 이 악보집에는 총 35곡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도 굉장히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또 가르치는데도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악보집을 받아보셔서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 강의를 보셨다면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